유하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찰유걸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유럽 이야기 사탄, 프랑스 베이유에 대해서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나볼까요? 뿅! 베이유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프랑스 로르방디 지방에 위치해 있고요. 갈로로마 시대부터의 도시로 그 지방에서 루앙 다음으로 오래된 사교사 도시이고, 노트르담 대성당은 11세기 중엽부터 건축되었다고 합니다.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군의 로르방디 상륙 작전에 의해 맨 먼저 탈환되었고요. 기적적으로 전환도 입지 않았습니다. 그 때문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선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중세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습니다. 제 유튜브에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. 사교자는 대성당 이구요. 대성당은 천주교 가톨릭을 의미합니다. 천주교는 기독교가 있는데요. 이 기독교에서 종교회가 있고요. 플러스 개신교가 있는데요. 이 종교회와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불러요. 그런데 종교회는 서방 교회 플러스 동방정 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. 여기에서 서방 교회는 천주교를 의미합니다. 이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고요.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서방교회에서,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1517년 루터에 의해서 분파된 교회예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 이러시면은 서방교회 천주교를 다니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만약에 다니신다면요. 저는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.